팀은 2024 LCK 서머 파이널에 참가하는 각오인데요. 세 팀은 9월 7일과 8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 LCK 서머 파이널에서 우승컵을 놓고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먼저 한화생명 e스포츠와 T1이 9월 7일날 결승 진출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양팀 감독님과 선수 모두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선수분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e스포츠 감독 최인규입니다. 스프링 때 저희가 또 아쉽게 결승 무대에 진출 못한 만큼 이번 썸머에서는 결승 무대 꼭 진출하고 싶고 최종전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희노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결승전까지 오르게 되면 롤드컵도 확정 짓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걸린 게 좀 많은 진출전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요. 꼭 이겨서 결승전 올라가고 싶습니다. 백화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에 T1이랑 결승전을 하게 됐는데 저 스프링 때는 저희가 좀 아쉽게 졌었는데 이번에는 꼭 이겨서 결승전에 오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T1의 김정균 감독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1 감독 김정균입니다. 최근에 한화생명전에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나머지 기간 준비 잘해가지고 이번 한화생명전은 반대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서머 시즌 때 어쨌든 저희가 준비도 많이 됐고 이제 조금 보여줄 일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팬분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결승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선수. 저도 좀 하던 대로 잘 준비하고 하다 보면 결승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생명과 T1의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결승전에 먼저 진출한 젠지 감독님과 선수 두 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감독 김정서입니다. 반드시 꼭 이겨서 우승하겠습니다. 네, 리엔트 선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쉽지 않은 오랜만에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서 우승해서 팬분들께 좋은 기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 결승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9분의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바로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께서 질문할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 제일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프롬 이윤파라고 합니다. 저 최인규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T1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제우스 선수의 탑 캐리가 아무래도 강력한 옵션인데 좀 결승 진출전에서 제우스 선수를 좀 어떻게 억제할 생각이신지 좀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경기에서 보여줬던 식으로 경기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인게임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캐스트의 김민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세 분 감독님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세 팀 다 모두 다 이제 최종 목표는 우승일 텐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자신의 팀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좀 유리했던 게임들이 많은 걸 봤을 때 좀 초중반에 확실히 운영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거를 이제 승리로 잘 직결시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1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의 장점은 정말 선수들의 다양한 챔프법과 다양한 운영 너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이제 경기 당일날 다전제 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방향성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어쨌거나 최종 목표는 어쨌거나 우승일 텐데 어떤 포인트에서 자신의 팀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강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강점이 많다 생각하는데 이제 경기 당일날 다전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핏 또는 운영 맥락을 잘 지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젠지도 일단 챔프폼이 넓고 종후반 운영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전제에서 뒤로 갈수록 오히려 선수들이 집중이 잘해서 다전제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갔을 때 선수들이 더 집중 잘해서 이기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머스 박상진 기자고요. 오늘 미디어데이 참석하는 태팀 미드라이머 선수들한테 모두 질문들을 드릴게요. 쪼비 선수나 페이커 선수, 제카 선수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승 주간에 올라온 뭐 쪼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커나 제카 선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페이커 선수는 쪼비 선수나 제카 선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말고 상대편의 미드 선수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선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커 선수랑 제카 선수 둘 다 잘하는 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미드가 라인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상대 선수보다는 저희 팀의 플레이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초기 선수 올해 들어서 되게 좋은 성적과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카 선수도 이번 서머 시즌 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경기 때 되게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카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느꼈을 때 일단 두 미드라이너 분들 다 엄청 잘하시는 미드라이너라고 생각하고 이번 결진전에서 만나고 또 이제 이겼을 때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나는 제가 또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상대라 생각해서 좀 잘 연습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황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화 감독님과 T1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화 감독님은 T1전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또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반대로 T1 감독님께도 한화전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또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저희가 T1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헤이 이전에서 보여줬듯이 되게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엔픽 단계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픽들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그런 변수들을 좀 차단하고 또 그때 승리했던 어떤 전략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스포는 3대1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경기 이제 끝나고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봤을 때 스코어는 3대0으로 패배했었지만 경기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은 반대로 3대1에서 3대0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뉴스캐스트 김민우 기자입니다. 아까 방금 질문과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팀과 T1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젠지 e스포츠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젠지 e스포츠에 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멘탈리티적으로도 조금 더 소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수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1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선수 가운데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우스 선수께 한번 들어볼까요? 난 사실 결승에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기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에 경기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푸마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둘 다 해봤는데요. 그냥 거기 보면 포머리 뭐 길게는 귀걸이처럼 아무래도 저희는 먼저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장도 엄청 큰 무대이기도 하고 결승전 전날에 경기를 이기면 경기 감각도 네, 유지하면서 결승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아, 네. 그 전지의 김정수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스프링에 이어서 결승전에서 하나생명이랑 T1을 기다리는 입장이신데 그 이제 뭐 인터뷰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팀 사기에 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기라는 거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냥 경기 보면서 어느 팀이 올라오면 그냥 준비하면 되니까 경기 보고 준비하는 공격 준비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대기부의 창의자입니다. 저는 이제 김종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K전 때도 이제 알 수 있었듯이 결국 제우스 선수가 좀 잘 풀리면 아무래도 좀 T1이 좀 상승세를 타는 그런 분위기가 노출되고 있고 하나전에서도 어찌됐든 제우스 선수가 좀 막히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결승 진출전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려고 하나생명은 노력할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적으로 어떤 좀 노력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버전에서 정말 다양한 픽과 다양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활로가 탑 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홍호수 박상진 기자고요. 저 김정수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아까 이해한 대로 결승 상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감독님이 팀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하시는 예상 결승 상대와 결승에서 만났을 때 스코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느 팀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뭐 저희가 편한 팀은 딱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예상 스코어는 모르겠고 3대2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앞줄에 계신 기자님 두 분께 차례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끝쪽에 계신 기자님부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입니다. 그 세 팀 감독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결승전이 지난 결승전도 그렇고 좀 걸린 기록들이 많거든요. 이제 젠지 같은 경우에는 5핏이 걸려있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 후 첫 우승이 걸려있고 이제 T1 같은 경우에는 V11, 통산 11회 우승이 걸려있는데 좀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핏이라는 대기록이 걸려있는데 저희끼리는 막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기자님이 질문하실 때 그거에 답변하는 점이고요. 저희끼리는 뭐 빠이봅시다 이런 식의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대기록이기 때문에 꼭 달성하고 싶고 이번에 꼭 달성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경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록은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기록이 달성하게 된다면 일단 우승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승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인규 감독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만약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그런 기록들을 달성하게 된다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셨던 맨 앞줄의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균 감독님이랑 최인규 감독님한테 질문인데 아무래도 결국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젠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젠지를 상대할 때 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나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걸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인규 감독님, 말씀하셔도 돼요. 일단은 젠지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면은 너무 좋은 상황이어서 일단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젠지라는 팀은 보면 볼수록 이제 다전제를 보면 볼수록 마지막까지 이기기 전까지 세판 이기기 전까지 그냥 방심하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좀 불리한 한타도 좀 역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젠지라는 팀이 챔피언 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빛들도 많이 보여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좀 이기기 힘든 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먼저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소 신현 기자입니다. 저 덴지의 김정수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스프링 시즌 결승 인터뷰 때 이제 우승하시고 나서 이제 사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케니안 선수한테 샤코까지 깎아놓게 시켰을 정도로 좀 변비적으로 많은 부분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결승전 대비해서 좀 숨겨놓은 비밀 연기가 있다 없다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프링이 아니라 MSI였고 네, 지금도 다양한 챔프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대 팀들도 별의별 챔프를 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막 메타 챔 변하는 게 그래서 그냥 아마 다양한 챔프 저희도 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계셨던 기자님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게임톤의 박현규 기자입니다. 저는 피어나고 이제 두 팀 감독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즌 중간에 이제 e스포츠 월드컵 경기를 치러 정말 다녀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시즌 중간에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선수들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뭐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정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해외에 이제 갔다가 돌아온 거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제 좋은 리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김정수 감독님. 당연히 해외 일정이 비행 시간도 길고 꽤 힘들어서 선수들도 갔다서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상황이었고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경기 외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게임 준비하시느라 많이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경기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뭔가 하시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카 선수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이제 다음 주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촬영이나 그런 것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무대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월지가 바로 뒤라서 사실상 휴식이나 이제 쉴 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나 쉬거나 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연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나 선수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적당히 쉬고요. 네. 롤드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롤드컵으로 당연히 네, 준비하면서 연습할 것 같고, 그 밖에 뭐 뚜렷한 거는 9월달에 좀 주변 지인들이 결혼식들이 많은데 기분 좋게 결혼식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엔트 선수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MSI와 이제 해외 행사나 경기 때문에 스프링 때 끝나고 쉬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쉬셨거든요. 베트남을 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푹 쉬어가지고 월드컵까지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초기 선수 부탁드립니다. 결승이 끝나면 이제 좀 휴식 기간을 가질 텐데, 그래도 아직 한 해가 끝난 게 아니라서 푹 쉬기보다는 진짜 다시 달리기 위해서 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휴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대회가 끝나도 사실 앞으로 있을 대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컨디션 관리 위주로 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할 것 같습니다. 최우수 선수. 저도 롤드컵을 간다고 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적당히 팀을 돌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준호 기자, 감사합니다. 스틸의 이상민 기자입니다. 그 정준호 선수랑 손시훈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 LCK 어워드에서 두 분 모두 다 퍼스트 팀에 선정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소감과 함께 이번 시즌 본인의 활약이 리그에서 최고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기 선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즌 활약이 최고의 활약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엔트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퍼스트에 뽑혀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해서,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코링 이원영 기자라고요. 저 탐유저라서 제우스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그 경기를 하거나 뭐 랭크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나서스가 밴드는 메타가 없구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화생명전에서 뭐 물라프 부긴 기용하셨고, 이제 도란 선수가 블라디미르도 기용하고 이렇게 좀 많이 기용이 되고, 심지어 이제 나서스 같은 경우에 미드까지도 가고, 그래서 좀 상체에서 뱀픽을 할 때 역대급으로 좀 혼란스러운 메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나서스를 중심으로 한 이 뱀픽 구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싶습니다. 일단 사실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거리 상대로 카운터로 나오다가 그냥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던 것 같고, 탑픽 자체는 사실 뭔가 좋다고 할 만한 픽 크게 없어서 그냥 다 쓸만한 것 같고, 선수 숙련도에 따라서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인규 감독님과 이제 김종규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라인이 다 중요하겠지만, 뭐 결승 진출 전에서 생각하시는 좀 승부처가 될 만한 라인이 있다면 어느 라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T1 팀 자체가 조금 더 상체 쪽에 패리하는 영향력이 조금 더 쏠려 있다고 생각해서 상체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모든 팀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비슷하게 이번에는 상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주에서 이제 저희가 결승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팬들이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이제 팬분들한테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한번 팬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 대표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나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경주 네 수학여행 때 가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네. 될지 모르겠지만 신선하고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경기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엄청 볼 것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재밌는 관광까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경주에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또 문화유산들도 많기 때문에 뭐, 네, 팬분들도 저희 경기 보러 오시면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엔즈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친구들과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침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또 추천드리고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경기장 오셔서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바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원 김종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서머스필리에 찍은 시작할 때 미디어데이에서 T1이 자기 팀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뽑을 때 한가한 명을 뽑았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그 생각이 변치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구마유치 선수가 뽑았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뽑은 선택이 변화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근데 모든 팀이 이제 젠지를 뽑을 것 같아서 민영 선수가 그래도 이제 하나생명 팀을 뽑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젠지보다 죄송해요. 질문이 여전히 네, 여전히 그 생각 유지하고 계신지. 처음부터 이제 젠지가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화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리엔즈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한화생명 팀원 감독님께서 이번에는 상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급으로는 이제 지금 바텀 메타가 직스, 진, 뭐 미스코춘 등등 해가지고 조금 캐리형 원딜보다는 좀 한타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 픽들이 많다 보니까 바텀이 좀 주목을 못 받는 메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독 젠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선수나 리엔즈 선수가 뭐 MVP도 많이 타고 주목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젠지 바텀만의 좀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딱히 비결이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써왔던 챔피언들이었고 저희가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챔피언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지 선수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상체 메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서포트 정글이 초반에 이제 라이너들에게, 딜러들에게 힘을 도달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서포트가 가장 요즘 메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감독님들한테 질문이 있고요. 최근 벤픽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각 팀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때의 상황이 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애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각 팀들은 그 뱀픽에서 이제 블루1픽과 레드5픽 중에 좀 어느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 이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수 감독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진영 선택을 블루만 해서 아니 블루1픽이 좋다 생각하고 레드5픽도 나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블루1픽 카드가 좀 많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균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다전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뭐 2, 3, 4경기부터 좀 그날 흐름에 따라서 좀 블루 1픽이냐 블루 5픽이냐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팀이 먼저 설계할 때 블루 1픽으로 좀 조합짜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블루 1픽과 레드 5픽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레드 5픽으로 뭐 조합적인 카운터 픽을 했을 때도 결과값이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각 팀당 한 분씩 대답을 선수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결승 진출 경험이 풍부하신데 결승전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T1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승전 무대를 많이 경험해 봤던 것 같은데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결국에는 좀 누가 더 잘 준비했고 실력이 좀 더 우수한 팀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냥 외적인 것보다는 준비한 것들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젠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드릴까요? 결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컨디션은 항상 첫 번째 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준비했던 것이 틀어졌을 때 혹은 운영 단계에서 실수했을 때 그걸 수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생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승전이라는 게 서로 약간 필살기들, 준비한 전략들을 선보이는 무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5분 정도 더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네. 뉴스캐스트 김유진입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한 5일 정도, 4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타 팀들 스크림과 관련해서 혹시 감독님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도와주시는 팀들이 있다면 어떤 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머 시즌 이외에도 이제 선발전도 뒤에 일정이 있어서 선발전 준비하는 팀들하고도 같이 스크림을 좀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 시간이 그렇게 있는데 연습할 시간은 많이 없어요. 수목금 정도는 거의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촬영하고 일정 때문에 그래서 남은 스크림 몇 판 못하는데 그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현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동일하게 똑같이 스크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날에는 똑같이 선발전 나가는 팀들과 좀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사전에 준비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공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승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공약을 걸고 싶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약을 안 걸어서 딱히 해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게요. 네, 공약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인규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감독보다는 이 선수들의 공약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선수들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카 선수께 그러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매번 이제 우승 공약으로 선수들이 하는 것도 저는 좀 진부하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감독님들이 좀 그런 공약을 시키는 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응원하겠습니다. 팀원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우승을 했다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이 원하는 뭐든 다 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약은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